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영화는요. 15년 만에 내놓은 오승욱 감독의 최신작이죠. 물의 한, 이 영화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물의 한, 이거는 5월 27일 날 개봉했기 때문에 지금 극장 검색하시면 한 스크린이 뭐 한 자리 숫자 7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분 VOD로 보시는 게 더 편하겠죠. 저번 주에 VOD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원이면 보실 수 있고요. 저희 강신의 수다 트위터에 항상 그 VOD 그 순위를 올립니다. 매주 한 뭐 금요일쯤에 제가 항상 올리는데 저번 주에 한 중위권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요거 VOD 나온지 모르시는 분들 뭐 각종 IPTV나 뭐 그쪽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5월 27일 날 개봉을 했고 118분짜리 2시간짜리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배드신이 한 두세 번 나오고 대사가 좀 센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배드신도 이렇게 야한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냥 모습이구나. 뭐 그 정도. 사랑하는 형태. 뭐 그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그 아트하우스, 옛날 CGV 무비 꼴라주, 그 아트하우스가 배급과 투자를 맡았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이거 투자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영화이죠. 이 영화가 그 손익 분기점이 160만이라고 하네요. 제작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모양인데, 그런데 현재까지 41만 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전도연 씨 최근에 50만이 안 됐던 영화가 2011년에 카운트다운 47만 기록했었고 2008년도에 멋진 하루 39만 이렇게 기록했는데 뭐 멋진 하루 같은 경우는 독립영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논외로 치더라도 요 근래에는 가장 흥행이 좀 저조한 그런 영화로 기록되겠습니다. 전도연 씨 주연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개봉한 지가 한 달 넘게 됐고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서는 아 이거 그냥 흘려보낼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급하게 제가 녹음을 하겠고요. 뭐 짧게 녹음하겠습니다. 길게 할 내용은 없고요. 많은 얘기를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네요. 공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신의 수다 공식 블로그가 있습니다.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나오죠. 포털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더 쉽게 저희 블로그 찾아오실 수 있고요. 제가 뭐 거기다가 뭐 제가 좋아하는 OST라든가 영화 소식이라든가 등등 올리고 현재는 7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7월달에 보신 영화들 감상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댓글 쓰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 그런 것들 궁금하시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저희 트위터도 있습니다.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세 분이 팔로잉해 주셨습니다. 하지영님, 그다음에 오래된 코끼리님, 그다음에 슈퍼마리오님 감사드리고요. 블로그에도 좀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승욱 감독이 15년 만에 내놓은 작품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승욱 감독이 누구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그 서울대 조석과를 졸업하셨다고 하네요. 그 미대 출신이고요.
영화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박광수 감독, 작가주의 감독으로 유명하죠. 박광수 감독의 그 섬에 가고 싶다 연출부에 들어갔고, 이 작품의 각본을 쓴 이창동 감독하고 이제 그때 연이 맺어지게 되죠. 그 후에 초록물고기에 이제 공동 각본을 이창동 감독과 하게 되고, 허준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도 공동 각본을 맡았습니다. 그 오승우 감독이 연출부에 들어갔다가 이제 각본을 쓰게 되고, 그 후에 2000년에 자신의 데뷔작이죠. 킬리만자로 글을 내놓게 됩니다. 안성기 씨 나오고 박신양 씨 나왔다고 하네요. 이 영화는 보지 못했는데, 뭐 그 당시에 마니아층과 평단에서는 뭐 평가가 좋았다고 하는데, 흥행은 뭐 쫄딱 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후에 좀 잘 안 됐다가 데뷔작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 제작사가 있습니다. 모호 필름이라고. 거기서 이 물의 한을, 그 오승우 감독이 각본을 쓴 이 물의 한을 하기로 한 거죠. 2005년도에 제작사 이 모호 필름에서 캐스팅도 하고 투자자도 모으고 그렇게 막 하려고 했는데,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잘 되지 않고, 그 후에 그 이 작품이 그 사나이 픽처스라고 신세계를 만든 그 영화 제작사의 대표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도 그쪽으로 넘어가고, 2008년도부터 이 영화의 제작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네요. 크레딧을 보면은 기획자 이름에 그 박찬욱이 이 박찬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나오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고, 기사 뜬 거를 보면은 여주인공 캐스팅이 계속 안 돼서 애를 먹다가 그냥 뭐 아니면 도다 싶은 마음에 우리나라 최고 여배우라고 일컬어지는 전도연 씨한테 시나리오를 줬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서 제작사 쪽에서도 깜짝 놀랐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여튼 간에 또 그리고 이제 아트하우스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기업은행에서 공동 투자를 했는데, 그 영화 속에서는 신한은행 이름이 계속 나와요. 제가 일부러 살펴봤죠. 신한은행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신한은행에서 투자를 했나 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투자자를 위해서 좀 세심하게 좀 고쳤으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도 드는데, 그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여자 주인공 역할이 참 힘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제가 이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감정을 숨긴 채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주 무미건조한 연기를 해서 안 되거든요. 이 영화는 정서적인 공감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저번 극비수사 때에도 극비수사가 인정머리가 있는 영화지만 정서적인 공감을 이뤄내는 데는 좀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반면에 이 영화는 감정을 숨기는 내용이고, 또 인물들도 그 영화 속에서 감정을 숨기고 있는데,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관객에게는 정서적인 공감을 이뤄내는 그런 묘한 영화입니다. 여하튼 간에 그 이제 핵심적인 중심축에 여자 주인공, 전도연이 맡은 여자 주인공이 있는 것인데, 그만큼 전도연 씨가 이 영화에서 비중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요. 상대역 남자 배우로는 이제 김남길 씨가 해적 이후에 차기작으로 이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전도연 씨의 정부, 애인이죠. 박성웅 씨가 나오죠. 신세계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던. 그 다음에 곽도원 씨도 나오고요. 김민재 씨라고, 이분 얼굴 보시면 아실 건데, 공유가 나왔던 액션 영화, 용의자에서 착한 편에 서 있었던 기자 중에 한 분입니다. 남자분. 얼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십니다.
저희 청취자 분들께서 5월 달에 이 영화를 보시고 아주 인상적이셨는지, 인상이 남으셨는지, 감상평을 남겨주셨는데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영화를 본 다음에 다시 이분들의 평가를 찾아봤는데, 포털 사이트에 있는 전문 평론가들의 한 줄 평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평가가 솔직히 제가 이 방송 녹음하면서 이 영화에 대한 전문 평론가들의 한 줄 평을 좀 까고 싶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순길 오빠님은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보다는 영화 분위기와 배우의 감정 연기가 볼만했다. 그리고 피구왕님, 스트라이크님께서는 엔딩씬이 참 이상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세 분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번 극비수사와 마찬가지로 이 평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 솔직히 근데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 영화는 스토리가 참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왜 이렇게 2시간 동안 분량이 되냐. 사람의 감정은 간단하지 않거든요. 복잡 다단하고 그 진짜 사랑과 증오가 같이 있는 애증이죠, 애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시간가량이 소요된 것 같고, 저는 그 2시간이 이렇게 지루하진 않았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이제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그 수배 중인 박성웅이 잡히느냐,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전도연과 김남길이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되느냐, 이게 이제 주요한 이야기의 포인트거든요.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그 이야기 흐름에서 그 흥미를 잃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세부적인 설정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좀 구멍이 숭숭 뚫려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을 일부러 숨기고 전개된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대중적인 면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흥행이 안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옛날 방식의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여튼간에 스토리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성웅 씨는요, 깡패입니다. 건달이에요. 그리고 전도연은 그 건달 집단의 회장, 두목이죠. 그 두목의 애인입니다. 정부죠. 그리고 박성웅은 그 회장이라는 깡패 두목의 이제 뭐 중간급 보스 뭐 그쯤 되는 거죠. 근데 박성웅하고 전도연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친 겁니다. 근데 이 회장도 참 조직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두 여자와 남자를 뭐 손을 봐야 되겠다. 뭐 그게 이제 통상적인 얘기인데, 이 영화는 이제 좀 약간 좀 그런 로망이라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섞여 있는데, 이 회장이 웬만하면 손을 안 대려고 그래요. 여자를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있어서,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친 여자인데도. 그래서 이 남자 박성웅을 잡으면 간단하게 팔다리 하나쯤 그냥 못쓰게 해라, 뭐 그 정도로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박성웅이 어느 날 전도연을 좀 험담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또 다른 건달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래서 경찰들이 이 박성웅을 수배하게 됩니다. 알아보니까 이 박성웅이가 자신의 두목 여자를 데리고 도망쳤네. 그러면 그 여자를 감시하고 있으면 박성웅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래서 김남길이, 이 사건을 맡은 김남길이 전도연의 집 앞에서 잠복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제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김남길이 적극적으로 범인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측한 대로 이제 전도연이 사는 집에 박성웅이 찾아오죠. 그래서 김남길하고 이제 한바탕 몸싸움을 하는데 이제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전도연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김남길이가 그 박성웅의
교도소 동기인 것으로 속이고 전도연이 일하고 있는 그 술집에 영업부장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도연 같은 경우는 한때 아주 잘 나갔던 깡패 두목마저도 반할 정도의 잘 나갔던 그런 술집 여자였는데 계속 이렇게 고생하게 되고 또 박성웅이가 돈 끌어다 쓰고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술집까지 이렇게 밀려오게 된 거죠. 뭐 빚도 한 수억 되고 아주 신세가 처량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웅이가 계속 몇번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고 또 전도연의 몸을 맡기고 술집에서 돈을 선불해 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박성웅이라는 남자도 어떻게 보면은 참 나쁜 남자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전도연을 꽤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하튼지간에 영화는 이렇게 자기가 사랑해서 함께 도망쳤지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박성웅이라는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전도연과 이 전도연에게 조금 더 접근해서 그 마음을 훔쳐서 박성웅이 있는 곳을 알려고 하는 이 김남길 이두 사이에 일어나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 스토리의 중점은 박성웅이 잡힐 것인가? 그리고 이 전도연과 김남길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맺게 될 것인가? 이것을 향해서 영화 스토리가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영화를 녹음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김태형 감독이 대륙의 아주 훌륭한 여자 배우 탕웨이를 얻게 된그 영화 만추가 좀 떠올랐어요. 만추는 담백한 영화고 이 물에 하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감정이 짙은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 결은 상당히 다르지만 좀 구조적으로 좀 비슷한 데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좀 약해요. 구멍이 좀 숭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장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장면 앞뒤로 해서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이런 것인가? 암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관객은 쉽게 알지 못하고, 골똘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짐작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좀 대중성이 떨어지는 거죠. 쉽게 알지 못하니까. 상황 설명이 좀 부족하고, 왜 김남길이 혼자서 잠복 근무를 하는가. 근데 갑자기 곽도원이 또 나타나가지고, 전도연을 끌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상황 설명이 좀 이게 잘안 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남길하고 박성우하고 한바탕 이제 몸싸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경찰을 부를 것이지? 왜 몰래 들어가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까?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그 감정이 그대로 분출되지 않는, 막 발산되지 않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무미건조한 것도 아니지만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의 어떤 문제점, 상황 설명의 문제점, 이런 것은 편집의 실수라든가, 아니면은 시나리오 상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렇게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은,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이야기 자체가, 여자 주인공도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되는 것이고, 남자 주인공도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그 여자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상의 이두 인물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분출되는 시는 저몇개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그 연출 자체가 이것을 좀 자제시킨다고 해야 되나? 톤 자체가 좀 다운돼 있죠. 거의 뭐좀 무채색에 가까운 그런 환대들이 좀 많이 있고요. 대신에 이러한 감정을 이렇게 숨겨진 감정을 짐작하게 만드는 그런 작은 소품이라든가 뭐 귀걸이라든가 돈봉투라든가 아니면 그 인물들의 작은 동작, 그냥 스쳐 지나간 대사, 이런 것들로 관객은 이렇게 숨겨진 감정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대중성에 떨어진다. 요즘에는 이렇게 막 감정이 쉽게 드러나고,
분출되고 어떻게 보면 좀 감정이 과잉되어 있는 듯한 그런 영화들이 대세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또 흥행을 하고 있고 관객들도 그런 영화에 더 익숙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무례한은 그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좀 옛날 영화 같은 느낌. 나쁜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렇게 좀 감정을 숨기면서도 관객이 그 감정을 짐작할 수 있었고 그 영화 속에 있는 인물들 사이에서도 난 널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아 얘는 날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느낌 그것을 이 영화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에는 좀 구멍이 뚫려 있고 감정은 일부러 숨겨져 있고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 영화 전체적으로는 정서적인 공감이 됩니다.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로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는 질척대는 그런 멜로를 좋아하거든요. 인물들이 망가지고 사랑 때문에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아주 나쁜 심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저에게는 이 영화가 정서적인 공감이 되고 있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화면 톤도 좀 다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여자 주인공에게 좀 연민이 가는 것 같아요. 간슬게 다 뺏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박성웅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살과 뼈까지 내어줘야 되는 아, 이 여자의 사랑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이 김남길의 입장도 우리 관객들은 또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영화는 그 첫 장면부터 약간 이러한 정서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약간 좀 로망기가 섞여있는 그런 것을 좀 보여줍니다. 김남길이 그 시체가 있는 곳으로 오죠. 그런데 원래 시체는 이렇게 앉아서 고개를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던 그런 시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시체의 애인이 그 시체를 바르게 땅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다가 이불을 덮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 사건 현장을 훼손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김남길은 뭐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혹은 죽은 후에까지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남자친구가 죽어서 정말 본인도 정신이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애인의 시체를 잘 수습하려는 그런 것 제가 잘 표현을 잘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 영화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또 어떤 장면이 있냐면 김남길하고 박성우하고 딱 마주치는 장면에서 전도연 씨가 그 옆에 전라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남길 씨가 그 전라에 전도연을 한번 쓱 쳐다보죠. 그러니까 박성웅이가 전도연의 알몸을 가리기 위해서 쓱 덮어줍니다. 이러한 모습들, 작은 동작, 작은 움직임 하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전체적인 영화의 정서적인 공감을 이뤄내고 있고 또 얼핏 이 인물들의 감정을 관객들이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숨긴 채 감정을 전달하는 이런 방식은 어떤 관객들에게는 참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물이 이제 조그만 행동 하나하나를 하는 것을 신경 써서 보고 있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행동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주 큰 정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 영화가 재미없게 느껴지는 거겠죠. 관객의 문제라기보다는 영화가 그냥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영화가 이제 그러한 말투로 관객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뭐 저는 원래 그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인데도 이 영화가 이야기가 막 구멍이 막 뚫려 있고 그런데 이 정서적인 면에 압도가 돼서 그런 뭐 이야기의 흠결 같은 거를 신경 쓸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이렇게 숨겨진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공감을 이뤄내는 영화의 그런 면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영화의 그 인상적인 장면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는 일부러 감정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얼핏얼핏 작은 소품이나 인물들의 작은 행동, 작은 대사 이런 것들로 그 인물의 감정을 짐작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두세 씬에서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아, 저는 그 순간이 매우 좋더라고요. 이것이 어떠한 자기적인 연출이나 뭐 클라이막스나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일상적인 모습에서, 그리고 아, 이쯤이라면 나올 법하다 이런 감정이, 그러한 순간에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로 그런 감정들을 표출해 주거든요. 아, 이게 참 좋았는데요. 이게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전도연하고 김남기라고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아, 다음날 아침에 전도연이 밥상을 차려주면서 잡채를 만들어줘요. 잡채를 만들면서 누워있는 김남길에게 전도연이 말을 걸거든요. 그런데 이때 톤이 약간 다릅니다. 그 전에 나왔던 전도연 씨의 어투하고 잡채를 만들면서 김남길에게 말을 거는 그 어투하고 톤이 약간 달라요. 이게 정말 아주 미세한 차이거든요. 근데 그 미세한 차이로 아, 전도연이 김남길에게 마음을 이만큼 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전도연은 전도연이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잡채를 만들어주고 함께 아침을 먹죠. 그러다가 김남길이가 나랑 같이 도망갈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겁니다. 그러자 전도연이가 진심이야? 라고 되묻죠. 김남길은 거기서 다시 감정을 숨기죠. 자신의 감정을 숨겨서 농담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김남길의 말을 들었을 때 보여주는 그 전도연의 표정,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이 전도연의 마음이, 그 표정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 장면이 참 좋았습니다. 김남길이 다시 농담이지 라고 말했을 때 그 실망하는, 그리고 자신의 그 실망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전도연의 표정. 김남길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사실 그 표정을 봤기 때문에 어쩌면 더더욱 자신의 감정을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인상적인 장면은 이제 결말 씬입니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전도연이가 마약 중독자에게 몸을 의탁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김남길이가 이제 그 집에 또 찾아가서 그 남자를 마약 사범으로 체포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전도연이가 김남길이 배에다가 칼을 꽂아 넣습니다. 바로 몇 미터 옆에는 경찰들이 있었는데 김남길은 그 경찰들을 먼저 보내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칼을 맞은 채로 언덕길을 내려갑니다. 그럴 때 전도연은 또 주저앉아서 오열하게 되고요. 칼을 꽂는 여자, 그리고 자신의 배에 꽂힌 그 칼을 뽑지 않고 그냥 그대로 뒤돌아서 걸어가는 남자. 아, 그때 그 심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전 좋았고요. 김단길이 그 언덕길을 내려가면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하면서 자주 섞인 웃음소리를 내죠. 그러면서 김남길의 그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을 정지화면으로 만들어 놓고 영화는 끝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뭐랄까요, 정말 애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 딱 한 가지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 두 인물의 감정의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전도연이 김남길에게 칼을 칼로 찌르든 안 찌르든 이 둘이 잘 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참 묘한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여자가 남자에게 칼로 찌른 것이 또 하나의 감정 표현일 수도 있겠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참 이상적인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자가 그 칼을 뽑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준 만큼 네가 나에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나는 받아들이겠다. 감내하겠다. 뭐 그러한 느낌으로도 다가와서 참 아 이게 참 멋진 사람이다. 또 멋진 사랑이다. 아 그런 느낌도 들고 좀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그 피구왕님하고 스트라이크님께서도 그 엔딩신이 참 이상적이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또한 참 그랬고요. 그리고 그 끝에 김남길 씨가 이렇게 웃음소리를 내는데 아 그것도 저는 공감이 갔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장면이긴 한데요. 그 중간에 박성웅 씨하고 김남길 씨하고 이제 액션실을 이제 한바탕 싸우게 돼서 이제 액션실을 찍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히 놀랐는데요. 그 액션실을 굉장히 잘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 오승우 감독이 다음 작품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액션 영화를 하나 찍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촬영 감독은 커리어가 좀 짧더라고요. 몇 작품 하지 않은 그런 분이어서 이거는 오승우 감독의 그런 연출이 조금 더 비중이 있는 그런 액션 씬이 아닌가 싶습니다. 촬영 감독보다는. 이 장면에서 박수홍 씨하고 김남규 씨하고 싸울 때 대부분의 장면들을 이 두 인물이 싸우는 움직임, 동작들 이런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관객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거리에서 찍죠. 그리고 이제 풀샷이라고 그러죠. 그런 곳으로 찍습니다. 그런 반면에 힘의 크기를 표현해야 할 때 이 남자가 내지른 주먹이 이만큼 힘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의 파동을 준다. 뭐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그 장면만 짧게 클로즈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인물들의 움직이는 동작이라든가 그 액션의 느낌 이런 것들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면서 이들의 동작이 갖고 있는 힘의 크기를 또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연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액션 씬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임팩트 있게 이 액션 씬을 찍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다음에는 한번 액션 영화 한번 찍어주십사 그런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여튼간에 이렇게 제가 본 인상적인 장면 숨겨졌던 그런 감정이 표면에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 두 개와 액션 씬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총평을 하면서 마무리하죠. 이 영화 제목이 무례한이잖아요. 이 무례한의 의미가 뭘까요? 감독이 직접 그런 인터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네티즌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내 허락도 없이 가차 없이 쳐들어온 그런 사람 그것은 이제 무례한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 정말 거부하고 싶고 쫓아내보고 싶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그런 마음 상태 또 그러한 사람 그것을 표현한 게 아닌가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그 해석에 한 표를 던지고요. 이 영화 내용하고도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애증의 칼을 꽂고 또 그 칼을 뽑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참 찐하면서도 참 깊이가 있는 그런 감정이었고요.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영화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에 좀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고 그 이야기 자체나 혹은 그 인물들이 감정을 일부러 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묘하게도 정서적인 공감이 되고 어떠한 두세 가지 장면에서 그 인물들이 감정을 분출할 때
참 그럴 때 참 묘한 쾌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감정을 드러내잖아요. 감정 과잉인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영화들이 판을 침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반대로 무마하리 많지 감정을 숨기고 숨기고 그래서 안으로 꾹꾹 눌러 담아서 어떠한 한순간에 터트려버리고 그런 영화이다. 비대중적이죠. 흥행이 안될만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일부러 막 거세시키듯이 무미건조하게 만들지 않고도 이렇게 감정이 휘둘리지 않으면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화는 참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VOD 만원이니까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많은 분들이 못 보셨겠죠. 극장에서 41만밖에 못 봤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이 영화가 그 이야기보다는 이 두 인물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영화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영화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영화를 보면은 그 엔딩식이 참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도 저에게는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엔딩신이 참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 전도연이 칼을 찌른 후부터 마지막 끝나는 장면까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참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진하고 깊이 있는 그런 감정의 세계로 이 영화가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 강신의 수다 블로그 7월달 영화 페이지 개설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좀 찾아와 주셔서 많이 작성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영화를 다루게 된다면 류승룡 주연의 손님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별로 제가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VOD로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례한.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영화 편으로 찾아오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